고백하고 또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해마다 11월이 되면 저에게는 기억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 교회를 섬겼을 때 단체로 김장하는 일입니다. 예, 교회가 제법 이 규모가 컸는데 1년에 두 번 김장을 해요. 그래서 한 번 김장하면 6개월을 먹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김장한 것이 단지 이제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200가정을 저희들이 불우한 200가정을 돕고 있는데 그 200가정들을 위해서 김치를 다 담가드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나누어 드리는데 이 김장하는 내용이 그 양이 너무나 많으니까 아예 강원도의 한 배추밭을 저희들이 계약을 해요. 그래서 아예 배추밭을 계약을 해가지고 따자마자 여러분 이삿짐 사실 때 가장 큰 트럭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가득 싣고 와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김장 담급니다. 그러면 뭐 권사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구호역원들이 다 충출동이 됩니다. 하여튼 그날에 진짜 김장 전쟁일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한 가지 꿈을 꾸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한 데 다 모여가지고 김장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쓰고 여러분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전도 선교용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할 것 같죠? 할 것 같죠? 그때 이제 이 일을 총 진두 지휘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 말씀으로 남자들은 따로 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길래 뭔가 했더니 가장 힘든 일을 시킨대요. 그게 뭔가 했더니 다른 게 아니라 김치 숨 죽이는 일. 그래서 숨 죽이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소금 뿌리면 된대요. 그래서 쉽겠다. 그래갖고 이제 김치를 뭐 교회 옆마당에 가득 쌓아놓고 이제 소금 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금 뿌리고 나서 가려고 그랬더니 가면 안 된대요. 뭘 해야 되냐 그랬더니 씻어야 된대요, 그걸. 근데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씻어야 된대요. 그래야 이 김치 담글 때 이 배추가 숨이 잘 들어지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서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일찍 하면은 뻣뻣해서 못 먹고 너무 오래 놔두면 숨이 푹 죽을 뿐만 아니라 짜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김장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순간이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이거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저는 그냥 뭐 소금 저희들 그냥 먹는 거여서 김치 담글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양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양념하기 전에 이 소금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소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세상의 소금과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거 한번 말씀 보면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금의 역할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금은 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살균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처 난 곳에 소금을 뿌리면 그 상처가 깨끗하게 소독이 되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금의 역할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썩지 않게 만들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소금이 중요한 건 이스라엘 나라의 그 낮 온도가 섭씨 50도가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보관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뭐 옛날에는 뭐 냉장고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해 바다에서 나는 소금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 가운데 짠맛을 내고 기능을 하는 소금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소금은 음식물이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존의 역할도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소금의 역할은 숨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배추 말씀드렸듯이 강한 기운을 약하게 빼는 그런 기능이 소금 안에 있는 거죠. 넷째 기능은, 소금의 역할은 뭐 기본적인 거겠죠. 짠맛을 내는 겁니다. 맛을 내는 기능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 기능은 이 맛을 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게 우리 인체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몸속에는 이 나트륨이 0.9% 들어가 있대요. 근데 이 0.9% 때문에 우리 소화 기능이라든가 모든 대사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0.9%에서 약간 높아도 안 되고 약간이라도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으면
이제 성인병의 원인인 고혈압이 되는 거고요. 적으면은 면역력이 감퇴돼서 사람의 몸을 약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얘기할 때 인간의 생존이 없어서는 안 될 하얀 황금을 소금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야, 이 소금은 참 좋은 거다. 정말 유익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5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서도 소금은 좋은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좋은 소금을 마음에 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좋은 소금을 마음에 두라. 아니, 먹는 소금인데 마음에 두라 그러세요? 그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소금과 관련된 다른 어떤 의미를 부과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마음에 드는 소금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이 좋은 소금으로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에 두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라는 거죠. 믿고 영접하라는 거죠. 그 믿고 영접한 자의 그 안에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소금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이 좋은 소금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분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을 앞에 열거해드린 소금의 역할과 연결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소독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영적 소독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의 독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죄성으로 인해 일어난 내 마음의 모든 상처들도 깨끗하게 낫게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은 일시적이에요. 예전에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사해 바다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내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에 무 좀 있으신 분 꼭 들어갔다 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뭐 사해 바다가 아주 짜다고 해서 그런 생각 갖고 있지만 뭐 설마 그러겠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거나 말거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이제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 성지 순례하는 기간이 이제 한 뭐 9박 10일 정도 되니까 한 3, 4일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그 버스를 타는데 그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부부가 함께 갔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뒤에서 갑자기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보, 당신 무좀 다 나왔네! 이러는 거예요. 야, 참, 이 권사님들 그 방 안에서 조용히 하셔야지. 아, 이 장로님 너무 창피해가지고.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이러면서 또 어떤 그러면 진짜 나은 거예요. 진짜 나은 거예요. 이야, 이 소금의 이 정화 기능이 대단하구나. 그걸 느낀 거죠. 아, 근데 뭐 며칠 있다가 또 다시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 세상의 소금은요, 치료는 해요. 근데 다시 상할 수 있어요. 다시 도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치료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치료하시면 영원히 치료하세요. 다시 도지지도 않고 다시 번지지도 않아요.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금 되시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그 깨끗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존의 은혜를 주세요. 이게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분의 지키심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근데 그 지키심이 어떠한가 한 번 더 봅시다.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게 지키신대요. 왜요? 어둠의 영이 틈타는 틈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장소가 어딘지 보세요. 황무지예요. 광활한 곳입니다. 짐승이 우글거리는, 위협 있는, 두려움이 있는 그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언제 하나님께 많이 시험에 걸린다 그러고 우리들이 언제 하나님께 배약하고 돌아설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즐거울 때가 아니에요. 정말 어려울 때예요. 정말 힘들 때예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우린 세상을 잡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 응답이 없어서 답답할 그때라도 하나님은 이 모습 가지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속의 환경에 썩지 않도록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영적 방부제 역할을 하십니다. 그 지키신 가운데 거하며 그 지키심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소금이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숨이 죽는 일을 합니다. 숨이 죽는 일.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죄성으로 인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내 성격을 죽이시기도 하고 내 성질을 죽이시기도 하고 내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욕정과 욕망의 것들을 죽이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43절에서 47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내 안의 죄성이 죽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내 안에 그 죄성을 죽이고 그 죄성을 빼게 하시는가? 다른 게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소금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와서 주시는 것은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천국과 반대되는 비유를 주시는데 그게 불지옥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43절에서 4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비되는 비유로 꺼지지 않는 불지옥을 말씀합니다. 이 지옥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게헨나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이 게헨나라고 하는 말은 이 예루살렘 지역에 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 이제 두 개의 골짜기가 있는데 하나는 기드론 골짜기고 하나는 반대에서 흐르는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흰놈 골짜기라는 곳에 도벳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행한 게 뭐였냐면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신에게 우상을 섬기면서 자녀를 불태워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를 불태워서 그 신에게 드리는 그 일을 한 곳이 이 흰놈 골짜기 도벳이라는 곳이었고 이후에 요시야 왕은 그곳에 모든 온갖 그 도시의 쓰레기들을 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일제히 거기에 불을 질러서 정말 한동안 꺼지지 않는 불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버러지들 구더기들도 그 안에서 다 타 죽었죠. 예수님은 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지옥에 대해서 정말 가지 말아야 될 지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이 낸 곳이 어디냐면 이 도벳이라고 하는 것, 이 게헨나라고 하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쓰레기 소각하는 그곳에도 꺼지지 않는 며칠 동안의 그 기간이 있는데 지옥은 꺼지지 않는다. 아예 꺼지지 않는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다. 그리고 거기서는 불타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구더기도 남아있다. 그 고통 속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참혹한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소금 대신 예수님 모셔서 죄성의 숨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강하게 말씀드려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유 지옥이 어디 있어 이러고 사시다가 마지막에 지옥 가시지 말고요,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가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숨 죽이는 일은 죄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를 잘라버리는 것을 쉽다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듯이 이 죄성을 끊어버리고 죄성을 죽이는 일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끊어버리면 시원할 것 같은데 끊기까지가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손을 잘라낼 정도로 다
다리를 잘라낼 정도로 내 눈을 뽑아낼 정도의 고통이 없으면 이 죄성을 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관계들, 직업을 하면서 세속에 따르는 모습들, 습관적인 죄악들, 쾌락을 섬기고 세속적인 것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것, 여기에는 포기의 희생과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49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 해석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성도들은 속된 것을 제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불과 같은 연단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선택한 이유가 이제 그 레위기 말씀과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서 또 연결해 봤는데, 레위기 2장 13절 말씀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옛날 제사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뿌렸습니다.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더러운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연결해서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연단하는데 무엇을 연단해요? 불로 연단한다는 거예요. 불로 소금치듯 연단을 받는 우리들은 정결하게 하기 위해, 성결하기 위해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금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소금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말 끊어버릴 수 없는 것을 끊게 하시는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 나는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를 바로 끊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요, 이 소금의 짠맛을 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죄악을 끊는 것이 소금의 짠맛을 내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50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소금을 마음에 두고 무엇을 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내 직장과 사회를 사랑하는 방법,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때 나는 내 남편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아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때 나는 내 자녀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얼마 전 주간경향 10월 17일자에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합법 포르노 시장이면 괜찮을까? 합법 음란물 시장이면 괜찮을까? 이런 기사가 떴어요. 지난 9월 26일에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반론으로 이 포르노를 좋아하는, 음란물을 좋아하는 그 상업을 성행시키는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낸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포르노를 합법화해라. 음란물 시장을 합법화해라. 법으로 강하게 규제해라. 그래, 애들 못 보게 만들고 강하게 규제해라. 하지만 우린 이 사업 포기할 수 없다. 누가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미국과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업이 뭔지 아십니까? 단일 상업으로는 음란물 시장입니다. 1위래요, 1위. 그래서 이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 댓글에 막 욕을 했어요. 이야, 이 말이 되느냐? 어떻게 그런 걸 합법화 시키느냐? 근데 제가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는 건
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댓글을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르노 합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댓글이에요. 보세요. 포르노 시장의 합법화에 대하여 욕하는 사람들, 그런 영화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저급하게 취급하는 사람들은 들어라. 그들은 적은 돈을 들여서 한편의 영화를 만들지만 그 영화로 떼돈을 벌게 하는 자들은 지금 욕하고 있는 당신들이 아니냐. 욕하면서 다 본다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가보세요. 뭐 유튜브 하나를 봐도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 광고주들이 어디 가는 줄 알아요? 이 사이트에 가요. 이 사이트에 자기 광고 좀 내달라고. 실제로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미국에서 하루에 6만 8천 건의 검색이 바로 이 음란물입니다. 매 1초마다 3천 달러가 이 일에 소비가 되고 2만 8,258명이 이것을 보기 위해 의자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검색이 돼요? 검색이 돼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숫자가 올라가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매달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이 7,200만 명입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을 더 많이 벌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시청을 더 많이 하고요. 35세에서 44세의 나이대에서 가장 많이 본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에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한 꼬마 아이가 그림 하나를 그려갖고 왔어요. 제가 가지고 온다면서 못 가져왔는데 아, 제 브로마이드를 그려온 거예요. 얼마나 이쁘게 그려왔는지.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이놈의 아들 둘은 한 번도 그려준 적이 없는데 아이고 이 딸내미가 얼마나 이쁘게 그려왔는지. 그 순수한 마음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순수한 마음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놓고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거기 보면 안 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삶은 나의 가정을 실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의 추한 삶은, 부정직한 삶은 나의 아이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추한 삶이 내 이웃 사회를 미워하고 파멸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하게 하는 삶이 세상을 화목하게 사랑하는 삶입니다. 소금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 행하시는 거죠. 옆 분과 인사합시다. 깨끗하게 삽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제는 소금과 같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소금이 그 자체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소금은 녹아져야 그 효능을 발휘합니다. 녹아서 어디에 스며 들어갔을 때 거기서 숨도 죽이고 살균도 하고 뭐 보존도 하고 그러는 거죠. 무슨 특징일까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소금은 그 기능을 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녹아지신 모습입니다. 십자가 지시면서 나의 모든 죄성 독소를 살균시키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죠. 다시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끗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소금 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소금이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에 완전히 절여져야 됩니다.
정말 완전히 절여진 인생 살아야 돼요. 그래야 달라집니다. 성질 좀 죽이고 사세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살지 말고 좀 죽이고 살고, 어센 말 하지 마시고 좀 부드러운 말 하며 사세요.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거 아닙니까? 죄성을 죽이고 세상을 고치고 썩지 않게 만드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소금의 짠맛을 내는 성도, 그 인생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십자가시는 삶이겠지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나는 이후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삽니다. 소금이 생명 유지장치잖아요. 소금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건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주세요.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으면 영생을 가지고 남에게 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소금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남겨주고 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소금 대신 예수님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금의 인생을 사시면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품고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직장과 내 이웃의 내 사회를 바라보시면서, 아, 나는 그들을 사랑해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 또한 주님을 닮아 세상에 소금 되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